안녕하세요. 서울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카이서퍼 동체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PMP 버전과 다르게 저는 키트 버전을 구입하였는데요. PMP 버전은 동체가 이미 다 조립되어서 배송되기 때문에 내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성능 업그레이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체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안서부터 겉까지 한번 자세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마킹은 제가 앞으로 개조하게 될 부분을 미리 표시해 둔 것입니다. 파란색 모터 써니스카이사의 2216 모터는 3.5mm 바나나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동체 안에 들어가게 될 나무 부품들은 미리 조립을 해보고 본드를 접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일직선의 홈이 있는 쪽이 엘리베이터 쪽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위로 올라가 있는 홈이 있는 쪽이 러더 쪽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튜브에서 짧은 것이 러더 쪽에 사용되고 긴 것이 엘리베이터 쪽에 사용됩니다. 저는 차후 기체 개조의 계획이 있으므로 튜브를 강하게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힘 주어서 당기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정체 한쪽 면에 나무 부품들을 모두 본드로 접착해 주었습니다. 주익 볼트가 결합되는 접시 너트는 미리 볼트를 조여보고 부드럽게 잘 역할을 하는지 점검해 줍니다. 너트의 플랜지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조립하여 줍니다. 가운데 홈이 있는 곳에도 볼트를 흥건하게 뿌려서 고정 너트가 있는 발사나무가 주익이 결합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강하게 접착하여 줍니다. 모터와 변속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미리 연장선을 작업하기 위한 길이를 측정합니다.
모터 연장선을 작업했습니다. 모터를 조립하여 보고 간섭이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간섭이 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칼로 제거해 줍니다. 모터를 위치하고 연장선과 모터선을 기체가 결합되었을 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이프로 미리 가접착을 해두고, 그리고 준비해둔 주익의 서버 연장선도 미리 홈을 통하여 위치해줍니다. 동체를 결합하기 전, 본드칠 하기 전 미리 한번 가조립을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들뜸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잘 점검하여 줍니다. 동체의 한쪽 면에는 401 본드를 접착이 되는 면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때 다른 부품에 본드가 튀지 않도록 주의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본드칠하는 것과 반대쪽에는 경화제를 뿌려서 결합되면서 본드가 굳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주익 볼트가 지나가는 자리나 아니면 모터가 회전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주익이 결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들이 접착되어야 할 부분에 본드가 발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컨트롤 로드가 움직여지는 엘리베이터와 러더에 있는 쪽에 튜브 쪽에는 본드가 묻지 않도록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체를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만큼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세밀하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본드가 손에 조금 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체가 결합되다가 멈추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화제와 401 본드가 만나는 순간 본드가 정착되기 때문에 동체를 더 이상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에 단번에 세밀하게 잘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진이었습니다.